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우스 전문가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노을입니다. 노을 오늘 거의 뭐 엄청난 상승을 뭐 상한가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좀 밀리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시간에서 지금 한 3%가량 상승하는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노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무료방 입장까지 해주시면 무료방에서도 제가 실시간으로 이 노을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니까요. 꼭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노을이라는 종목 계속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을 지금 오늘 910억 정도 거래 대금이 터졌고요. 910억 정도, 그리고 수급으로는 6억, 외국인 9천, 그다음 기관 4천 이렇게 잡히죠. 그러니까 900억 중에 거래 대금 900억 중에 사실 뭐 6억, 뭐 9천, 4천 이렇게 잡힌다는 거는 수급이 좀 약하죠. 수급이 좀 약하고 제가 이런 종목은 좀 좋아하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은 좀 개인들이 이런 종목을 좋아하시죠. 대부분 좋아하시는데 강하죠. 강한데 그좀 뭐랄까요? 소수 계좌가 많이 관여를 하는 좀 작전적인 작전의 그런 냄새 뭐 그런 종목이 많죠. 그래서 거래 대금이 900억인데 이렇게밖에 수급이 안 지킨다는 거는 그만큼 회전율이 높기 때문이고요. 어떤 소수 계좌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많은 시장 참여자가 많기보다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뭐 시장 참여자가 좀 많은 편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특별히 세력이 소수 계좌를 막잘 이용하게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900억에 터진 종목인데요. 예를 들어서 900억 이하로 터진 종목 보시면 뭐 이런 종목이 그냥 예를 들어서요. 765억이 터졌지만 이런 수급을 보여주잖아요. 뭐 176억, 그리고 97억 기관, 그리고 외국인 81억 이렇게 다 더해봤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한 400, 300억, 400억은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765억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장 참여자가 돈을 들고 실제로 이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거죠. 많은 거고 뭐 우량주에서 무거운 종목에서 이렇게 수급이 잘 나오기는 합니다만 가볍고 개별주의고 작전주의일 경우에는 솔직히 그래서 어렵죠.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종목 하시기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여하튼간에 오늘 좀 살펴보면 이런 종목이 향후에 안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왔고 저가 부분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LK사면 같은 종목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그래요. 뭐 거래 대금은 이렇게 1,500억씩 뭐 찍히는데 수급은 약하게 찍히는 이유가 이렇게 윗골이 크게 발생시키면서 개미들이 못 먹게 만들거든요. 못 먹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결국엔 이렇게 가긴 갑니다. 가는데 이런 데서 물려 계시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기간을 수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노을도 어쩌면 이렇게 흔들면서 갈 확률이 높죠. 이 종목이 안 간다는 게 아니라 흔들면서 개미들을 상당히 대응하기 어렵게 할 그렇게 의도적으로 흔들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오늘 뉴스로 올랐죠.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자, 노을 아세안 진출 젠걸음 인도네시아의 AI 혈액 분석 솔루션 공급. 이런 뉴스고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헬스케어 기업 노을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유통업체와 검진센터 등의 AI 기반 혈액 분석 솔루션을 향후 3년간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액수는 안 나오네요. 독점 액수가 있을 텐데 뭐 개런티일 텐데 여하튼 그렇게 좀 업체 보도자료네요. 보도자료. 자,
자, 뭐, 노을은 암진단 영역에서도 국제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산하 국제연구,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자궁금방 확진을 위한 선별검사에 AI 기반, 뭐, 이런 거. 딱 보니까 그 홍보팀에서 뿌리는 보도자료죠. 예, 계약 이슈로 보도자료를 거기서 이제 받아 쓰신 거죠. 매체에서. 그 독점 공급에 대한 그 어떤 그 계약 내용을 좀알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잘못 찾는 건가요? 아, 요 짧은 뉴스에는 나오네요. 블루터 뉴스인데, 총 계약 금액이 21억 원이라고 합니다. 작지 않네요, 그죠? 저는 이걸 궁금했거든요, 꼭. 작지 않고, 꼭, 그, 뭐랄까요? 그,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좀알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네요. 뭐, 지속적인 매출에 대한 어떤 그, 매출 개런티라든지, 아니면, 예, 그런 부분. 예. 아무튼 좋은 소식입니다, 그죠? 예, 좋은 소식이고요. 앞으로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많이 좀, 주가도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이거 뉴스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이 좀 사전 작업이 있었죠.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10월 7일부터 계속적으로, 예,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한 2년 정도 된 종목이고, 일단은 3중 바닥이 보이고요. 여기, 그다음 여기, 여기. 이 부분에서 아주 강하게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중간 정도에 이제 박스권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상장 첫날도 그렇고, 저항을 받은 그런 모습을 관찰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돌파했다가 여기서 지지하고 날아갔지만, 끝내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다시 여기서 반등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큰 박스를 그려보면 여기까지. 일단은 4,300원 부분에서는, 예, 좀 저항을 받을 수도 있겠고, 여기까지 무난히 어떻게든 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비록 상한가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반토막, 예, 16.38%로 마무리를 했지만, 그래서 분봉을 보시면 예전에 그 제가 LK 삼형이랑 좀 비교를 자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윗꼬리가 남기면 바로 연속성을 띄지는 않 고, 좀 텀을 두고 여기서, 예, 좀 지지하다가 또 이렇게 큰 이슈를 터뜨리면서 보도자료와 함께, 뉴스와 함께 이렇게 상승을 계속적으로 시켜 나갈 것으로 보이고, 쉽게 그렇게 작업을 끝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력이. 예. 근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끝났으니까 여기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여기까지 오고 나서 또 여기를 깰 수도 있어요. 깨고 나서 장 초반에 깰 수도 있고, 여기를 아침에, 그러니까 여기 물려 계신 분들 아마, 제가 작업을 세력이라면 여기서 깨는 척 하면서 여기서 손절 물량을 받아먹을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분봉상에서 이렇게 오르는 거죠. 그렇게. 예. 이런 모습. 아, 이거 작전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깨면은 위험하네? 라고 많은 개인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를 일부러 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깨고 나서 급등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수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 얘는 어떻게든 심리를 다스리면서 심리를 가져가셔야 돼요. 심리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차트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좀 심리를 보셔야 돼요. 심리. 그러니까 분봉상에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트 여기서 좀 많이 물렸겠다. 사실이잖아요. 그죠? 사실인데, 어디서 제일 공포를 많이 느낄까요? 그건 바로 이 부분이요. 제가 말씀드린. 아직 20% 30% 미치긴 해요. 미치긴 한데, 여기까지 무조건 내려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중간에 저항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돌파하고 이렇게 갔잖아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잘 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 그다음에 오늘은 여기를 1분봉에서 돌파를 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3240원 구간에서도 한번 여기서 작업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력도 평단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어요. 세력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 3240원 부분에서도 한번 이런 액션을 취할 수 있어 보입니다. 예, 아무튼 이 종목 잘 대응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반응이 좋다면, 그리고 제 영상 하단의 URL에, 놀 영상 보고 찾아왔어요라고, 예, 그폼 입력하는 양식이 있거든요. 거기 놀 영상에, 놀 보고 제가 여기 가입합니다. 무료 가입합니다라고 꼭 남겨주시면, 제가 놀을 계속적으로, 여러 번 분석해 드릴 거예요. 제가 영상 중에 여러 번 남기는 종목들은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이 종목 잘 대응해서 꼭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전에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거래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수익이죠. 수익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장 시작하기 전에 100% 무료 종목 급등주를 매일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날짜 10월 14일이죠. 실제로 눌러지고요. 자, 드래그도 되고 이렇게 스크롤도 되는 실제 텔레그램 예, 방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아침 8시 42분에 드린 오늘 저는 예, 뉴스를 보고 일단 방산주 갈것 같아 가지고요. 빅텍 드렸고요. 그다음에 오전 8시 42분에 또 예, 퍼스텍 둘다 방산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풍전문 그 고려아연 제약 아 고려아연 이슈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들었는데 자, 이렇게 자, 영풍정밀도 이렇게 예, 장 초반에 3%대에서 지금 6%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빅텍 같은 경우는 오늘 아주 이슈죠. 계속해서 뭐 우상향 하고 있고, 그다음에 퍼스텍 같은 경우도 아까 엄청난 슈팅이 나왔죠. 이 종목을 시가에 제가 드린 종목 잡았으면 약 9%가량 수익을 충분히 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급등 적중 성공을 했고요. 네, 승률 100%였고요. 매매만 따라 하셨다면 여러분들 100만원에서 1000만원은 우습게 충분히 수익 날수 있었겠죠. 자, 이 종목들 모두 제가 아침 장 시작 전에 매집된 거 확인하고 재료의 지속성 이런 거다 판단한 뒤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종목을 매수하지 않는 거는 굴러들어온 돈을 발로 차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 선택은 자유겠지만 간절하신 분들 입장하셔서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10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자, 일단 이쪽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보내시면 자, 무료 텔레그램방 참여 코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URL이 두 개가 있는데 아래 URL 클릭하셔서 이렇게 진행하셔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구독자를 위한 폼이 나오는데요. 여기 스크롤을 하시면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방 입장이나 뭐 급등주 검색 받기 뭐 이렇게 중복으로 체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확한 연락처 성함 성함은 틀려도 되는데 연락처를 제대로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엉뚱하게 텔레그램 초대 코드가 엉뚱한 사람한테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신 종목을 같이 적어주시면 제가 그 종목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그 종목이 많은 순서대로 그 종목 위주로 영상을 많이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제한 저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청하신 종목을 꼭 적어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제출 버튼 누르시면 간단합니다. 제가 이 방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000명 정도 예, 방에 계시고요. 3,000명 정도 방에 계시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예, 그래서 뉴스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일일이 포털에서 뉴스 주식 뉴스 찾아보지 않더라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예, 살살 모아갈 종목 좀 이따가 드리는데 11시 27분에 예, 이 종목을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뭐 퇴근하시고 저녁에 보실 텐데요, 주로. 그러면 늦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이미 했던 얘기들 다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장중에 이렇게 멘트를 드리고 있어요. 예, 멘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죠. 장중에 대응을 하시라고 이렇게 멘트를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영상 남기는 이유는 사실 이거를 저녁에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예,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오늘 장중에 움직인 흐름을, 이런 흐름을 다시 한번 뭡니까? 복습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 방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